장자 4편이 이제 그렇게까지 끝났고요. 이제 장자 외편으로 넘어갑니다. 4편, 외편, 자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장자는 이제 4편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리지널 텍스트 중에 또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은 소유유 재물론, 예, 이 두 편은 이제 가장 장자의 그 원본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걸 뭐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보는 거죠. 외편과 자편은 이제 장자의 후학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이 이제 모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 내용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 장자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차별을 크게 둘 것은 없어요. 네. 아무튼 어려운 것은 사실 장자 4편이 좀 어렵습니다. 소유유와 재물론 같은 것은 아주 고도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뭐 수사법 같은 거, 문체 같은 것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외편, 자편은 오히려 또 읽기가 편한 점이 있어요. 그 한문도 조금 평이한 좀 스탠다드한 그런 한문을 좀 구사하는 그런 점도 있고 자 아무튼 외편 우리 19번째 장입니다. 양을 잃은 두 가지 이유. 예, 그래서 이걸 이 장도 널리 회자되는 장입니다. 예,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망양이라고 하는 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양 이를 망 양양 쓰는 망양의 고사가 나온 예, 그 출전입니다. 장과 곡 두 사람이 양을 치고 있다가 둘 다 자기 양을 잃고 말았다. 예, 이 양이라는 역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풍습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양을 많이 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뭐 초원지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양이 거의 뭐 주식이죠. 양이 주식이에요. 몽고 이런 그런 초원에서 사는 걸 보면 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가 기른 가축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가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유목민족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뭐 농경에서는 이제 소하고 말이 있긴 한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르기도 좋고 또 뭐 그 젖도 쓸 수 있고 뭐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요. 털은 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직물을 제공해주고 고기도 뭐 아주 풍부한 단백질원을 인간에게 제공해준 정말 인간에게는 고마운 가축이 양이죠. 양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이게 아마 종종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양치기들이 이제 아침에 양을 풀었다가 저녁에 양을 이제 드리고 할 때 그 양 이게 우리 양인가 아닌가 그 헤아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표시를 어떻게 특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알아보는가 봐요. 이게 우리 양이다 아니다. 아마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경우는 뭐 보통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늑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먹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거 보면 늑대가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그 양치기들은 그다지 그렇게 개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줘야 건강하게 양을 친대요. 늑대는 약한 양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연 도태를 시켜준대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양을 많이 해친다 그러면 이제 사냥을 나가는 거죠. 사냥을 나가서 늑대 개체수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늑대하고 양하고 인간이 공존 상태로 살아가요. 참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양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양이라는 게 그 아마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이 장자가 이제 착할 장자죠. 착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대요. 아주 착한 사람이 착한 양치기죠. 곡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노름하며 놀고 있었대.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한 사람은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노름을 했어요. 공부와 노름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고등학생 그 자녀가 있는데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물어보니까 한 학생은 너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누가 노트북 가져가는 걸 몰랐다.
한 학생은 친구와 무슨 뭐 저 노름을 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어서 가져갔다. 이게 정말 노발대발할 차이죠. 이 두 사람이 한 일은 같지 않지만 양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똑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망양입니다. 망양. 백인은 수양산 아래에서 명예를 지키다가 죽었고, 예, 이게 이제 누굽니까?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 폭정을 일삼으니까 백이가 수양산에 숨어서 절개를 지키다가 뭐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도촉은 동릉 위에서 재물을 훔치다가 죽었다. 도촉은 아마 이게 노나라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도둑의 대표인가 봐요. 그 옆에 159쪽에 보면 도촉에 대해서 나와 있죠. 9,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9,000명이면 어마어마한 뭐 한 3개 사단쯤 되는 병력을 부리는 산적 두목이라고 할 수 있죠. 도촉은 동릉 위에서 재물을 훔치다가 죽었답니다. 동릉은 이제 태산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노나라에는 이제 태산이 가장 유명한 그런 산이고, 태산이 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이제 평지 돌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평한 그 평야지대에 태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두 사람이 죽음과는 같지 않으나 생명을 해치고 천성을 다친 점은 같다. 어찌 백이만 옳고 도촉은 그런가? 어떻게 해서 백이만 잘했다고 하고 도촉도 재물을 훔치다가 죽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아, 참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는 공부를 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학생과 노름을 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학생을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더니, 급기야는 백이라고 하는 만고충신 백이와 만고도둑의 대표 도척을 비교하면서 누가 도대체 그러다고 하는 거냐.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천하가 모두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내가 희생을 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또 내가 희생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인의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 그러니까 인의를 지키다가 희생을 하면 군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은 참 도덕군자야.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모두 다 이렇게 칭송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물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 재물을 구하다가 몸을 바치면 그를 소인이라고 한대요. 아, 그 사람은 뭐 돈 욕심밖에 없어. 그게 뭐 돈 벌어지지 뭐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죠. 목숨을 해치고 천성을 상하게 한 점에서는 도척이나 백이나 마찬가지예요.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가해상의 효지시야라고 했는데, 똑같이 자기의 몸을 해쳐가지고 목숨까지 잃은 분인데 한 사람은 만고의 충신이고 한 사람은 만고의 도둑,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차별을 둔단 말인가? 하, 세상에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요? 네. 이런 질문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한번 해제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촉은 춘추시대의 전설적 도둑으로 장자 도촉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도촉이 공자를 꾸짖는 장이 이제 도촉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인데요. 공자에게 유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아우가 도촉이었다. 도촉은 9,0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했죠. 9,000명이 움직이면 뭐 제후들도 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이건 손을 대면 제후가 당할 수도 있어요. 제후들의 영토를 침범하며 약탈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가졌다. 하지만 공자 같은 대성인의 친구라면 역시 대단한 도덕군자였을 텐데 그의 아우가 이런 대도적이었다는 모순적인 설정도 재미있다. 그러니까 공자 친구의 아이다 아우란 말이에요. 공자 친구라면 정말 훌륭한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유유상종이니까 설마 공자가 뭐 도둑놈을 친구로 사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친구분의 동생은 또 유명한 도둑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자, 공부를 하다가 잃었든 노름을 하다가 잃었든 그 동기나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재물을 도둑질하다가 죽은 자나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이나 요절함은 마찬가지예요. 동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기를 더 중시하는 거죠. 왜 죽었느냐? 한 사람은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노름하다가. 이건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공부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 도덕적으로 당신은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부에 너무 몰입을 했으니까. 재물을 훔치다가 죽은 사람은 이것도 비난을 한다는 거죠. 장자가 동기주의를 부정하고 결과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장의 뜻은 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부와 노름이, 도적과 충신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자,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냥 수학적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원하고 만원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만원이 적다고 하면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1원하고 100만원 큰 차이죠. 100만원은 뭐 큰 돈입니다. 1원은 그 있으나 마나 한 돈이에요. 오히려 1원짜리 갖고 있으면 귀찮아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재산적인 가치가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1원짜리는. 그런데 장자가 볼 때는 1원이나 100만원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 그러느냐? 장자는 무한대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한대와. 무한대와 비교를 한다면 1원이나 100만원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무화돼버리니까. 1원하고 100만원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나 1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 장자 같은 무한대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구분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원을 추구하다 죽은 것이나 100만원을 추구하다 죽은 것이나 쓸데없이 무한대를 추구하지 못하고 1원짜리 100만원짜리에 연연해 하다가 죽은 거죠. 네. 공부를 하는 것이나 노름을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학습의 일종이에요. 학습의 일종의 규칙을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최대의 어떤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제 그 연구하는 거죠. 학습의 목표는 뭐죠? 뭘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건가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노름이 현실 사회에서는 더 좋은 학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서삼경 딸딸딸 잘 외웠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더 잘 쓰여질까요? 아니면 노름꾼이 이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잘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 놀이, 도박이 같은 그 때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점하고 놀이하고 도박이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배울학자 한번 파자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배울학자의 뜻을 잘 보면 이게 점하고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뭘 배웠겠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에 뭘 배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점 치는 걸 배운 것이 배운 거죠. 왜 그러냐면 배울학자의 뭐 학자마다 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다는 글자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효죠. 효. 이게 양손이고, 효라는 건 주역의 궤효를 말해요. 음효 양효를 양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모습.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처럼 이런 책이 있고 무슨 뭐 학문 분야가 뭐 성립되어 있고 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또는 가장 최고의 학문은 점이에요. 그건 주례라는 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하고 무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사는 역사를 통해서 점치는 계층을 사라고 하고요. 점은 복을 통해서 점치는 계층, 그 직관을 복이라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을 치던 것이 놀이로 변하고요. 그 점은 이제 길흉을 보는 거고요. 놀이는 승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박은 거기다 돈만 걸으면 도박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노름하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의 저변 끝에는 혹시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여기 이제 또 하나 만고충신 대기와 만고역적 역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만고의 도둑 도척이 뭐가 다르냐. 자, 정권이라고 하는 속성은 정권이 뭡니까? 정권이 무력으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뭐 덕에 의해서 무슨 뭐 왕이 되고 덕에 의해서 정치를 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는 뭐 중국 역사에서는 그걸 늘 과장해서 얘기를 하죠. 요임금, 순임금이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또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또 자리를 양보하고 이게 이제 유가에서 말하는 중국 정치의 모델이자 원형이자 자랑거리죠. 그러나 그걸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요? 뭐 그건 뭐 여러 역사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도가에서는 비웃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요임금과 순임금이 자리를 양보할 때는 최절구공의가 피해 떠나려갈 정도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게 어쩌면 사실일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도척이라고 하는 자가 재물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구하는 이 도둑대들의 이야기는요. 중국 역사에서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그 정점이 뭐냐면 정권을 빼앗아가지고 왕조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요. 대표적인 예가 주원장이죠. 명태조 주원장. 뭐 한고조 유방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다 도둑 출신들. 맞습니다. 다 도둑, 건달, 조폭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조를 세우는 거죠. 그저 아름답게 신화로 치장되었던 그 선진시대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역사는 다 그렇죠 뭐. 네. 그 선진시대의 역사 중에 최정점인 요순우조차도 그 폭력과 피로 얼룩진 그 쿠데타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판에 도척과 만고충신 대기가 도대체 뭐를 했느냐 이 말이죠. 만고충신 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느냐 그 말이죠. 정권의 실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것을 지금 장자는 그런 역사의식을 저 먼 역사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양을 잃어버린 그 목동, 착한 목동의 이야기나 노름을 놀다가 아주 불량소년처럼 느껴지는데 노름을 놀다가 양을 잃어버린 그 목동의 이야기나 차이가 없다라는. 양을 잃어버린 건 잘못한 거예요. 뭐 공부를 하든 노름을 했든 양은 지키면서 했어야지. 그 우리의 식량인데 식량을 잃어버린 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고충신 백인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 또 이 도척이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리더는 그 자기 9,0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더 먹여 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물에 조금 욕심내다가 이제 더 죽은 거죠. 일찍 죽어서 이제 그 조직이 와야 된 거죠. 그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백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절개를 가진 그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도 그렇게 죽지 말고 정말 그 어지러운 그 난세 속에 나아가서 차라리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고 사회를 정화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었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느냐. 이거 비겁한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도척보다 더 잘못했어요. 백인은 뭐를 한 겁니까, 결국은. 도척은 9,000명이나 되는 부하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우리의 이제 유가적인 도덕 질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버리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 하여튼 장자의 이런 비판은 예, 그런 우리가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인륜, 도덕, 문명 이런 문제까지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과 노름이 뭐가 다르냐. 예.
유화계는 그 유화해. 아, 다릅니다. 유화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유화계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해요. 도척대. 근데 왜 여름에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면 여기 싶은데 나 이상하다는 건데, 근데 제가 만약에 컴퓨터 게임 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좀 이 장자 생각을 따라서 약간 좀 개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름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노름 같은 건 잘 하지는 않는데 저는 약간 개방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일본을 가서 보니까 골목마다 빠찌꼬 기계가 우리나라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 기계 없고 뭐 바다 이야기 조금 생기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 이 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한 건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건지. 근데 중국에서는 이 노름에 대한 우리 같은 편견은 없나? 노름이 나쁜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 봐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중국은 조금 이걸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노름의 문제를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령 그 요새 책가도가 많이 이렇게 그려지고 뭐 그 미국에서도 뭐 관심을 갖고 뭐 전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한국에서 그려진 책가도에는 노름 도구가 안 그려져 있어요. 책만 그려져 있어요. 책하고 좋은 것들만. 좋은 것들만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려진 책가도. 근데 중국의 책가도는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노름도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예. 굉장히 개방적인 거죠. 노름이라는 것은 글쎄 내가 이거 뭐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간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도구죠. 예. 그 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간을 행복감에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죠. 그게 이제 지나칠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폐가망신 뭐 하룻밤 사이에 폐가망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설 연휴 지내고 나면 주방장하고 주인이 바뀐다 이런 말 또 들어보는지 있었죠.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서울에도 중국 사람 중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예. 예.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마잡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주사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고 영화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저 예, 도신 도성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저 도박하는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즐기는 것보다는 저는 일본의 빠찡꼬를 즐기고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인가. 근데 절에 가면 점을 또 엄청 치잖아요. 점을 또 엄청 쳐요. 그게 뭐 젊은 사람한테까지 얼마나 어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 입구에 가면 뭐 이렇게 100원 뭐 100엔 이런 거 넣고 뭐 뽑아보는 거 있죠. 그다음에 점통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뽑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첨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치는 점인데 그거 엄청 칩니다. 그 조금 이게 점 놀이 도박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패가망신으로 갈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제가 뭐 더 이상 좀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 공자도 얘기했어요. 뭐 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 박혁이라도 하는 게 낫다. 네, 박혁이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장기 바둑 장기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노름이거든요. 네, 노름이거든요, 그게. 나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말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0장 백락의 말 다루는 기술입니다. 아, 이게 말은 또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말이. 이 말은 교통수단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에 벗어나 있고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 있느냐. 말은 일단은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고귀. 그리고 심미적 대상으로까지 승화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까지 안 보잖아요. 소나 말을 그렇게까지는 잘 안 봐요. 물론 소나 말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기는 하는데
중국 사람처럼 많이 그리지는 않고 특히 말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말. 그 관광지에 가서 보시면 팔준도 해가지고 뭐 말 뛰어나오는 그림 뭐 없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말 관상 보는 그림도 있고요. 말 경혈도도 있어요. 말 경혈도. 그리고 마경이라고 하는 책이 아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말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경전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말 관상도 봐요. 사실 말 관상뿐만 아니라 소 관상도 보고요, 양 관상도 보고, 심지어 닭 관상도 봐요. 닭.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닭도 관상을 보는. 이 관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깨 힘들어서 보지는 말고 그냥 좋은 닭 감별법 뭐 이렇게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관상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뭐 벼슬이 뭐 어떻게 서면은 뭐가 좋고 뭐 벼슬 색깔이 어떤 뭐 그렇게 사람 관상 보듯이 본다는 거죠. 아무튼 소와 말은 가축은 가축인데 어떤 가축이냐? 전략 적 가축입니다. 전략적 가축이고 고귀함의 상징이고 심미적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술적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백락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리는 그 기술자입니다. 백락. 말은 발굽이 있어서 설이나 눈을 밟을 수 있고 이제 뭐 사람도 서리로는 밟을 수는 있지만 맨발로는 못 밟는다는 거죠. 근데 말은 발굽이 있어요. 그래서 발굽을 사실은 다듬어 줘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칼이나 낫으로 이제 발굽을 매달 한 번씩 깎아줍니다. 우리 손톱 깎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징을 박죠. 못으로 징을 박습니다. 그냥은 이게 말들도 아마 잘 뛰지는 못하는가 봐요. 그냥 이게 천연 상태로는. 털이 있어서 바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굽을 치켜들고 뛰놓는다. 이것이 말의 참다운 선성이니 높은 무대와 화려한 궁실을 준다고 해도 말에게는 쓸모가 없죠. 예. 말은 그냥 풀 뜯고 물 마시고 뛰놓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행복해요. 말에게는 높은 무대와 화려한 궁실이 말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거리적거리기만 하지. 예. 그런데 백락이라는 자가 내가 말을 잘 다룬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발굽을 태우고 발라내고 깎고 인두질에서 굴레로 묶고 굴레를 씌우는 거죠. 우리와 마판을 만들어 나란히 엮어둬요. 꼼짝 못하게 엮어둔다는 거죠. 그 동안에 10마리에 두세 마리는 죽는답니다. 아마 이건 뭐 통계적인 숫자일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잘 이제 말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말을 길들이면서 또 말을 관리하면서 20-30%의 손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배골리고 목마르게 하고는 달리고 모이고 멈추고 나란하게 맞춰서 훈련, 이게 먹이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죠. 치사하게. 이 동물들은 먹이에 아주 그냥 뭐 먹이에 꼼짝 못하는 먹이. 모든 걸 다 먹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앞에서는 재갈을 물리는 재앙을 가하고 뒤에서는 채찍으로 때려요. 죽은 말의 수가 이제는 절반이 넘어가요. 이거 백락이 말 다루는 아주 그 최고의 기술자인데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말들이 과반수가 죽어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말이 제대로 사는 거냐 이 말이죠. 말발굽을 치고 굴레를 씌우고 곱비를 씌워가지고 그걸 채찍질해가면서 부리는데 말이 행복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죠. 도공은 나는 진흙을 잘 다룬다. 둥근 것을 만들면 그림새에 척들어 맞고 내부진 것을 만들면 곱자에 척들어 맞는다라고 한다. 예, 아주 기술자죠. 네, 둥근 것, 내모진 것 아주 뭐 잣대에 척척 맞게 그냥 손으로 쓱쓱 그려도 잘 만다 이 말이죠. 목수는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구분자에 맞고 반듯한 것은 먹줄에 딱 맞는다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흙이나 나무의 전성이 어찌 그런 잣대에 들어맞는 것이겠는가. 나무는 빗둘빗둘 자라게 되어 있죠. 가지치고 갈라지고 옹이지고 원래 그런 거죠. 구부러지고. 그런데 이것을 똑바로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옛날 그 집질 때 목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잘 반듯하게 다듬어 가지고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옛날 우리 초가집이나 그냥 허술한 보통 집은 그냥 천연 목재 그대로 비틀어진 채로도 많이 씁니다만은 큰 집들은 보면 딱딱 맞춰 가지고 그걸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이를테면 속리산 팔상자를 짓는데 비틀어진 나무 가지고 그 집을 올리기는 힘들어요. 금강송 정도 되는 거 잘 구해다가 뭐 몇십 년 동안 말리고 뭐 진을 빼가지고 지어야지 그냥 지을 수가 없죠. 팔만대장경 경판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 소나무 판 잘라가지고 쓸 수가 없죠. 예,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백락은 말을 잘 다루고 도봉이나 목수는 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고 칭찬한다.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자도 이와 같다. 예. 본인은 잘 다스린다고 하죠. 그러나 잘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거기에 맞지 않는 자들은 도태시켜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다뤄지는 거죠. 세상이 잘 다뤄지게 되어 있나요? 안 다뤄지죠. 안 다뤄집니다. 예.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다 제각각 아닙니까? 말 듣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듣더라고요. 제 멋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둘도 못 다루는데 무슨 천하를 다스립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건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포정치라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참다운 인간의 본성을 그게 구현하는 것이냐, 그게 아름다운 도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진정으로 천하를 다스린 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다. 저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성향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성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정하다는 말은 각자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배를 짜서 옷을 입고 땅을 갈아 밥을 먹으니 이것을 덕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 백성은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며 한 가지 묶이지를 않아요. 이것을 타고난 대로라고 말하면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 각자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죠. 그러므로 타고난 지극한 덕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은 느릿느릿하며 빠릿빠릿하지 않답니다. 느릿느릿하대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네. 빠릿빠릿한 세상은 뭔가 이게 경쟁사회라는 말이죠. 경쟁사회. 빠릿빠릿. 잽싸게. 늦으면 안 돼. 빨리 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네. 내가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가장 많이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만만디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겠지만 사실은 만만디가 아니고 안돼라는 말이었어요. 뿌싱 안돼. 뿌싱. 그래서 내 후배는 그 중국말을 하나도 모른 채 중국에 유학을 왔는데 뿌싱이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대. 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안돼 여기 가도 안돼 저기 가도 안돼. 아 저게 그냥 생큐나 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눈빛은 안정되어 있다. 예, 눈빛이 안정되어 있다면 눈빛이 흔들리고 저기 한다는 건 예, 뭔가 갈등이 있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산에 길이 없고 강에 배나 다리가 없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한 사회군요. 보니까 원시 사회네요. 길이 없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만물들이 무리를 지어 생겨나 뒤섞여 살고 있네요. 이게 뭐 인간과 짐승이 잘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이잖아요. 마치 그냥 자연 보호고요. 예, 그런 데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짐승들은 무리를 이루고 초목은 무성히 자랐다. 이게 자연계의 평형대로 맞춰져서 사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잡아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걸 장자는 안 보고 있는 거죠. 요 대목에서는. 서로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먹고 사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게 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을 메어놓고 같이 놀 수 있었고 까치 둥지에 올라가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이것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짐승을 메어놓고 같이 놀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짐승을 공격하지 않을 때, 짐승들끼리도 공격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먹이사슬 관계라는 건 그렇게 성립이 안 돼 있거든요. 서로 잡아먹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먹이사슬을 부정하는 발언이죠. 까치 둥지에 올라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까치가 전혀 인간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도 저는 먹이사슬을 부정하는 말이죠. 자연상태에 약육강식에 기초한 먹이사슬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낙관적인 발언이죠. 네. 자연 관찰이 조금 부족했어요. 이 대목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극한 덕이 이루어진 옛날에는 짐승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함께 떼지어 있었으니 어찌 군자 소인이 있는 것을 알았겠는가. 이건 뭐 그럴듯합니다. 예. 뭐 군자니 소인이 아니 계급이 옛날에는 뭐 없다기보다는 희미했거나, 예, 그다지 큰 뭐 구분이 없었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제도화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틈새기에 끼지 못하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양반이 되려고, 과거에 급제하려고, 뭐 음서라도 받고 무슨 뭐 공이라도 세우고 열려가게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반의 반열에 들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예. 다 같이 무지했지만 덕이 떠나가지를 않았고, 예. 다 무식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 무식하게 살았지만 덕스러웠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원시인들이 덕스러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원시인들이 과연 덕스러울까? 덕스럽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인간을 이해해주고 다른 종족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싸우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처럼 서로 텃세를 하고 자기 영역 못 들게 하고 약하라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장자는 어쨌든 이렇게 봤습니다. 다 같이 무지했지만, 다 같이 무식했지만 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똑같이 욕심이 없었으니 이를 소박하다고 불렀다. 욕심이 없었을까? 네. 이 당시에 욕심이 없었을까요? 아이들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갓난아기들이? 애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제 그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성선설의 대표로서 이제 드는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측은지심을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성악설의 또 그 대표자인 순자는 이야기할 때 보면 아이에게도 그 홀이 그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예, 성선이냐 성악이냐 이런 문제를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봤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선설 쪽보다는 성악설 쪽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울어요. 자기 불편하면 이게 극장 아니든 뭐 버스 아니든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그럼 지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그걸 탓하기는 어렵지만 욕망의 덩어리라면 욕망의 덩어리 아닙니까? 욕망의 화신이죠. 그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아무튼 그 순자가 말한 성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점을, 인간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자는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닐까. 물론 인간에게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이 다 죽어가면서 굶주려서 또 죽고 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옆에 동료를 위해서 자기 방을 나눠주는 그런 고귀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소박함으로 백성들은 타고난 천성대로 살 수 있었다.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자, 옛날 고전, 옛날 시대의 학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과학이 없었고, 두 번째, 고고학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과 고고학이 없었기 때문에,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당시대 말고, 지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잘, 예측을 잘 못해요. 분석을 잘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시대를 그냥 그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학과 고고학이 없어요. 과연 이 원시 시대의 백성들은 천성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소박하고 덕 있게. 과연 그랬을까? 인간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점점점점 인간은 그럼 타락해왔다는 말이냐, 장자의 논법대로라고 한다면. 네. 나는 현대가 훨씬 평화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가 훨씬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자의 논법대로라면, 장자도 그 나중에 다른 데서 말을 합니다. 뭐 이 당시에는 뭐 백 뭐 몇 세를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평균 연령,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보면 평균 연령이 당시에는 10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10대 초반이나 될까? 네. 평균 연령이 지금은 평균 연령 100세, 예. 100세 가까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어느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나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제 천명대로 못 살아요. 태어나면서 반타자, 돌 될 때까지 반타자. 그 다음에 또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예. 병에, 전염병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약탈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대부분 다 제 수명들을 못 살고 있습니다. 그게 평화로운 시대로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이전 시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본다면 장자처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좀 그냥 뭐랄까 그냥 추측에 의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라고 하는 탄식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체념 아니겠습니까? 체념. 예, 체념이요. 뭐 글쎄요, 뭐 체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솔직한 제 생각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요순 시대를 막 그 아름답게 그리는 그 마음하고 이게 일맥상통해요. 장자는 요순을 비판하면서도 또 그 이전 상고 시대에는 소박하고 덕스럽게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똑같은 추론이에요. 요순을 비판하면서 그 이전을 올라가면 또 덕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요순 시대가 그 이전 시대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 아닐까요? 네. 그게 현실이 아닐까요? 술잔을 만들려면 통나무를 잘라야만 하고, 호를 만들려면 원석을 훼손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장자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럼 원석 상태가 더 좋다는 말이냐? 그럼 통나무만 그냥 타고 살란 말이냐? 통나무를 탈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자라는 대로 내버려두지. 그 자르는 것도 장자 논법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안 되죠. 왜 살아있는 통나무를 왜 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참된 도덕을 없애지 않았다면 어찌 인의를 택하겠는가. 예. 그 어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원석을 다듬는 그 고속 가공사, 예. 그걸 인터뷰한 것들을 봤어요. 그 필름을.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냥 하얀 뭐 뭐랄까 약간 유리 이렇게 뭐 그런 원석 같아요. 그냥 뭐 반투명, 흰색 반투명 원석인데 그걸 면밀하게 측정해가지고 아주 그 뭐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확대해가지고 그걸 측정한 다음에 하나의 원석 1캐럿짜리를 다듬는데 4, 5일 정도를 집중해야 돼요. 4, 5일. 그렇게 해서 다듬고 나면 이분은 굉장한 그 보람감, 희열을 느낀다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원석을 그걸 훼손해서 오코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보석가봉사는 굉장한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 이게 그냥 뭐 반투명 정도의 그냥 돌 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다듬고 나니까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일을 들었고. 한 4, 5일간의 집중된 그 대단히 수고로운 노력을 다 잊는다는 거죠.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원석을 훼손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안 맞는다고 말을 할 것인가. 원석은 별로 별잘 것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찬란하지 않아. 차라리 수정만도 못해요. 수정은 예쁘기라도 하죠. 육각기둥으로 딱딱되어 있어가지고 대단히 예쁘죠.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참된 도덕을 없애지 않았다면 어찌 인위를 택하겠는가? 타고난 성정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예약을 쓰겠는가? 자, 예약의 문제. 네, 우리가 예법을 차리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현대사회는 옛날과 같은 이런 예약이라고 할 때의 음악과 현대에서 말하는 음악은 좀 그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음악은 뭐 대중가요나 뭐 클래식이나 뭐 그런 걸 보고 음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 음악은 나라에서 들려주는 뭐 사실은 들려줄 그 저 대중 매체도 없어요. 그냥 궁중에서 몇 번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연주하고 말 뿐이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악에 대해서. 특히 공자부터 해가지고 순임금의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이게 공자가 얘기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가? 물론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음악이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혀 그건 아니죠. 대중매체가 전혀 없으니까 들을 방법이 없죠. 오늘날에는 뭐 라디오, 텔레비전, 뭐 CD, 뭐 테이프,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오케스트라처럼 구성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쇠, 이게 옛날 고대 악기를 보면 이 종치는 경쇠 있죠. 그게 악기의 기본인데, 피리하고 경쇠가 기본인데, 이거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경쇠 같은 거.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네. 피리는 좀 만들기 쉽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쭉 갖춰놓고, 말하자면 3인 6각을 갖춰놓고 연주를 한다. 이걸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여튼 뭐, 공자는 그러나 예악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공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민중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상층이 아니라 상지상층. 상지상이죠. 예. 예. 상지상이죠. 1%도 안 되는 예. 상지상이죠. 예. 1%도 안 될 겁니다. 예. 타고난 성정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예약을 쓰겠으며 천연의 오색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색깔을 꾸미고 있겠는가? 예, 색을 꾸미는 것, 예, 천연색이 더 좋은 건가? 색을 꾸민 것이 더 좋은 건가? 어떤 경우에는 천연색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꾸민 것이 더 좋죠.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연색을 보고는 이야 멋지다 이렇게 탄성을 바라지만 예전에는 천연색 투성이기 때문에 꾸민 걸 보고 탄성을 바랬을 거예요. 야 멋있다.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좋은 줄을 하나도 모르겠죠. 바다가 뭐가 좋아요? 그 황량한 바다가. 근데 도의지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 가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죠. 그런 격이죠. 바다에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트로 가서 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가서 섬에 한번 가서 휴가를 하나 그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예. 본래의 오성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육류를 맞추고 있겠는가? 통나무를 잘라서 그릇을 만든 것은 목수의 죄고 도덕을 망쳐서 인의를 만든 것은 성인의 잘못이다. 야, 이 비유가 참, 참, 뭐, 적나라합니다. 예. 이게 통나무를 잘라서 그릇을 만든 것은 목수의 죄랍니다.
이 그릇을 만든 것이 목수의 죄일까? 예, 이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물도 마시고 이 그릇이 얼마나 편리한데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목수의 죄라는 거죠. 기술자, 과학 기술자의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마를 그대로 비유를 해가지고 유비를 해서 도덕을 망쳐서 인위를 만들었다. 성인이 잘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과 인위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장자에서 말하는 도덕은 인위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근원적인 어떤 그것을 말하는 지칭하는 말이고요. 인위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을 어떻게 잘라내가지고 그 일부를 가지고 꾸며낸 그 부분을 인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위 이퀄 도덕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자가 볼 때는 도덕과 인위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 도덕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덕스럽고 훨씬 더 좋고 뭐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인위는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자기들 가진 자들의 그 논리에 맞도록 재편성한 일부의 왜곡된 그런 어떤 질서, 제도, 가치 이런 것들의 총화를 그냥 인위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자, 백락은 전통시기 말다루기로 유명한 대표적 명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고라는 인물도 있어요. 구고. 예, 구고는 천리마 관상을 잘 보는 명인이에요. 구고. 예. 예, 그래서 백락은 말을 잘 다루고 구고는 말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말관상을.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이 장은 166쪽 네 번째 줄입니다. 유가서상을 비판하는 도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백락이나 성인은 공자, 맹자 같은 유교 성인을 지칭한다. 백락이 아무리 말을 잘 길들인다 해도 그것은 말 자체의 천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억지로 맞추게 하는 것이다. 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제로 타고난 천성을 버리고 인위를 따르다가 결국 절반 이상이 비명 행사를 하고 만다. 그 말이죠. 예. 오늘날의 교육제도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교육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두 다 백점을 맞기를 권하지만 그게 다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인류대를 가기를 권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후퇴되는 경우들이 속출을 하게 되고 예. 이제 그것들에서 이런 말이 조련당하다가 죽는 자기 천성대로 살면 좋은데 이게 이제 또 교육제도가 이제 뭐 굉장히 요동을 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167쪽 마지막 단락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좋은 거죠. 도덕의 일부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일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인의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이걸 인의라고 이렇게 추출해 낼 때 거기에는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 주관성 또는 특수성 또는 시대적 맥락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자가 말했을 때 그 맥락 이런 것들이 개입된다. 그게 영원하냐 이 말이죠. 공자 당대의 평균 수명 내가 잘은 모르지만 많아봐야 10대 초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이거 바랄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1인당 국민소득 뭐 잘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잘 사는 거니까. 우리 조선시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 조선시대 때 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뭐 자네는 뭐 어떻게 잘 뭐 좋은 직장 다니면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먹고는 살아요. 먹고 살면 잘 사는 거요. 먹고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뭐 돈 벌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지 않고 먹고만 살면 잘 사는 그게 저는 조선시대부터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먹고만 살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잘 사는 건데 조선시대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 제가 조선시대 그 이상한 고문서들을 좀 종종 봐요. 종종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고문서들을 보니까 어느 선비가 밥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표시한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먹은 날은 동그라미, 안 먹은 날은 점이에요.
어느 정도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을까요? 아이,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반반인데,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끼도 못 먹은 날이 반이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죽을 뭐 죽이라도 써서 먹고, 그 저 아시죠?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소 껍질입니다. 소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을 넣고 기울을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면 섬유질을 먹는데요. 섬유질. 그러니까 영양분,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소나무 소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녹아가지고 이제 체내 들어가 배는 불러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변비가. 예, 엄청난 변비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뭐가 찢어지게 뭐 저렇게 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 참, 그 먹고만 살면 잘 사는 거다라는 그 어른의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됐지 뭐.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뭐가 문제냐. 인이라고 하는 건 뭐 좋은 덕목이에요. 미덕이죠. 틀림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걸 강요하는 게 문제예요. 강요. 강요하는 게 문제. 획일적으로 강요. 뭐 인의도 강요하냐. 인의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강요하려고 한 것이 오늘날의 법이죠. 아, 오늘날보다는 조선시대 법이고 이제 그 조선시대 법이 우리 이제 오늘날의 법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서양법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중국 북경대 교수가 그랬어요. 한중일 삼국 중에서 가장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경대 수업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는 중국인가 일본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한국이라고 단연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은 것이 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고집게. 네, 불고집게. 자기 그 몇 촌 이내에 가족이 뭐 범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고발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되는 예, 그걸 인정해 주는 그건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유교 가족주의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옹호해 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미 그게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다 사라졌죠. 중국은 불고집게가 예, 예.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아니 그 저 문화대혁명 때 가장 가혹한 그 저희가 뭐냐면 부부간에 보다도 더 심한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거죠. 예, 그걸 적극 장려했어요. 그래서 홍위병들이 예, 홍위병들이 그 영웅심리로도 했고 예, 영웅심리 그러니까 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아 비판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집안 비판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성세대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뭐랄까 아픔, 그 콤플렉스, 무슨 뭐 상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당한 사람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똑같은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조금 맥락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의를 가장 그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나눠 먹고 이것처럼 인의에 가까운 이야기가 이게 원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강요한 대표적인 게 문화대혁명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뭐 그걸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뭐 그거 강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권력자들고 뭐 속으로는 이제 뭐 그런 내막이 있었겠지만 뭐 겉으로는 이제 예, 중국의 그 진부한 문화를 완전히 예,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이제 바꾸자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취지니까 하여튼 이걸 획일적으로 강요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예, 뭐 인위가 나빠서가 아니고 예,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인위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다 인식하는 게 다 다르대요. 예, 딴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가령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다. 그걸 옆사람이 봤다 해도 A라는 옆집사람, B라는 옆집사람, C라는 옆집사람
그다음에 며느리 당신, 그다음에 시어머니 당신, 뭐 아들 뭐 등등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달리 진술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인데 그걸 획일적으로 강요할 수 있겠느냐? 그걸 경쟁을 시키는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이제 가장 비인간적인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역으로 예, 역효과. 문화 대혁명이 나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예, 새로운 사회주의 도덕으로 중국 사회를 개조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거는 이런 획일적인 강요 문제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죠. 예, 엄청난 부작용. 말은 하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고 그거는 뭐 예, 제가 더 이상은 뭐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